전라북도 고창군 장애인들이 고창군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진교실 수강생들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은 고창군청 현관 1층 아띠다방에 전시돼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사진교실 참여 수강생들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창군 곳곳에서 촬영한 인물과 풍경사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날 딱 외화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딱 사진이 전시돼 있길래 아, 이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그때는 아 이런 보람도 있구나. 사진 찍어놓으니까 이걸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사진 동아리 반 장애인들과 함께 전시된 사진 작품들을 관람하며 격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로 소통했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지역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니 더없이 기쁘고 올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완공으로 더 가까이, 더 알차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며 관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사진 속에 담긴 고창군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을 느낌과 동시에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선순환에 동참하여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